친환경 부품인 2차전지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대표 규제 중첩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여주시에 차세대 2차전지 생산 라인이 들어섭니다. 경기 동부 권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K배터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소재 2차전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2차전지 음극에 사용되던 흑연을 새롭게 개발한 리튬 티탄 산화물로 바꿨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하면 안전성이 우수하고 저온 성능과 급속 충전, 수명이 긴 게 장점입니다. 방위산업이나 선박, 철도 차량 등에 쓰일 예정인데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경기 동부 지역인 여주시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상수원 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규제 중첩 지역으로 기업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 값집니다. 앞으로 1000억 이상의 투자를 여주에 하고 19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서 여주시 경기도에 대표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세계 전기차 협의회와 함께한 경기도는 충청도, 전라도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끝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불과 7개월 만에 첫 삽을 뜬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변전소 2개를 여주에 신설하기로 하고 기재부 소유 국유지 매입을 위해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 행정이 뒷받침된 덕입니다. 도와 여주시는 그린어지를 마중물 삼아 여주 지역의 2차전지 클러스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관련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 착공을 계기로 해서 많은 협력 업체들이 같이 수용하게 됨으로써 경기도의 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첫 삽을 뜬 그린어지 방위산업용 2차전지 신소재 생산 라인은 내년 말까지 8,4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내 100조 투자 유치에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